시간을 멈춰요. 멈춰요, 제발. 자신을 버려서는 안 돼요. 희망을 버리지 말아요. 난 희망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미 걸어온 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. 내가 정태성이고 이 사건의 배후 조종자입니다. 이런 말이 듣고 싶은 겁니까? 그래, 내 앞에서 말해오소. 살인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강영사님입니다. 생각해봤습니까? 친구를 잃은 슬픔이 이렇게 큰데 가족을 무참하게 잃은 슬픔은 과연 얼마나 클까?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까?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. 내가 만약 정태성이라면 나 역시 강영사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.